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태뿐 스쿨의 꽃 중에 꽃, 열매 중에 열매가 행복 스쿨 가족 1호 집을 오늘 방문했어요. 여러분 기장 길이가 얼마나 긴지 한번 맞춰볼까요? 여기가 기장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보면 아파트에 있는데 네, 1204호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LH에서 집을 지었는데 잘 지었네요. 공기도 좋고. 근데 이 집에는 특별합니다. 방세를 꼬박꼬박 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밤새 안녕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셔서 가족들이 완벽하게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또 제대로 했을 때 응원비라고 있어요. 팍팍 응원비를 들여서 신나게 자신의 미래도 준비하는. 살짝 한마디 해주면 유태인들은 13살 때 유태인 부모님들이 전 세계에 아는 분들한테 우리 딸 가늠자매가 13살 되는데 성인식을 하니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날리며 거기서 막 돈을 보냈죠. 그럼 그걸 모아가지고 보통 몇천만 원 되면 그걸 펀드에다가 세상에 나와서 자기가 사회 진출할 때쯤 됐을 때 한 1억 정도 목돈이 되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학교 다니면서 난 앞으로 1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할까 계속 뭘 이렇게 사업을 할까 하면서 마인드를 늘 사업할 마인드를 키우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에 대해서는 빨리 눈을 뜨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밤새 안녕 프로그램은 이 집에도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은 가늠자비 형님과 세종님과 정수님께서 어머니와 아빠와 함께 프로그램을 하고 오늘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우리 가족들이 좀 배울 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같이 자 우리 정수 어머니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종님 어머니께도 큰 박수 부탁드려요. 가늠자매형 어머니께도 큰 박수. 그리고 훌륭한 부처님 내편님께도 큰 박수. 자,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하는지 좀 잠깐 안내 부탁드립니다. 제가 밤새 안녕 그 얘기 덕분입니다. 기도 그 10시간 하고 와서 진짜 차 안에서 심각하게 싸웠어요. 오. 덕분입니다 하고 와서 왜 이런 일이 있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아 이게 덕분입니다가 안 되는구나 우리 가족은 좀 아직까지 공부가 덜 됐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바로 죽어야 되겠다 밤새 안녕으로 가자 역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갖고 밤에 진짜 한 사람씩 죽은 것처럼 해갖고 그런 연기도 해보고 마지막 인사도 해보고 이래 하다가 영상도 밴드에 올렸었듯이 진심으로 이제 눈물도 나고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걸 느끼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자녀분들한테 부모로서 해주고 가야 될 게 있다는 게 생겨가지고 둘이서 이제 학교 가시고 없으실 때 모두 반하고 자유조 같은 데 가서 뭐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걸 가르쳐 드리고 싶다 이런 게 이제 생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각자 요 자녀분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줘가지고 그거를 당일날 지급하는 식으로 해서 이게 돈을 버는 것과 사용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이런 이제 보드판 이용해서 이런 어떤 일은 1,000원 어떤 일은 500원 어떤 거는 300원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그거를 당일날 그냥 딱 바로 주는 식으로 해서 그날 그날 하고 날짜 지우고 그 다음날 다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월급제로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1급제라고 하세요? 1급제. 아, 1급제입니다. 네, 왜냐면 이것보다 높아요. 예, 1급입니다. 둘 다 똑같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1급은.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돈을 지급했을 때 돈을 보세요. 돈을 버는 거 하고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돈을 여러분 모으는 것도 가르치고 돈을 또 유지하는 것도 가르치고 돈을 불리는 것, 늘어나게 하는 불리는 이 다섯 가지 돈의 기술을 겸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같이 진행하시고 특히 이제 이렇게 전체를 위해서 하실 때는 큰 마음을 냈잖아요. 그럴 때는 전체는 금액도 올려야 되지만 하늘의 기운도 받게 되고 땅의 기운도 받게 되니까 거기다 하늘 기운 500원, 땅의 기운 500원 또 보너스로. 그래서 항상 전체를 위해서 살 때는 네. 하늘 땅이 늘 돕는다는 걸 꼭 인식에다가 심어주는 것도 네. 같이 병행하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자신을 위해서 할 때와 네. 그다음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할 때와 그다음 전체를 위해서 예를 들면 지구 살리기 전체를 위해서 할 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너스가 있고 땅에서 내려오는 보너스가 있다. 오늘 것도 프로그램 같이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여러분들 이거 해보면서 어떻게 어떤 좋은 점이 있던가요? 이거 하면서 네. 이제 못했던 거를 집안일 못했던 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주시고 예, 안 하던 거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 같네요. 조금 한 판이 좋네요. 붙이는 게 어떤 건 300원이고 어떤 건 500원 어떤 건 1000원 이렇게 딱 매기니까는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럼 우리 정선님 한 말씀 해보세요. 뭐가 이렇게 해보는 게 좋아요? 그전 이전보다 이전보다 좋아진 게 이제 요리도 할 줄 알겠네. 없고요. 이게 뭐 할 수 있어요 여기? 계란 우라리랑 계란 간장밥, 계란 그 뭐지 한 주먹밥 할 수 있어요. 주먹밥 만들 수 있어요. 정말 맛있게 만들 수 있답니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밤새 안녕 부모님이 안 계시도 내가 밥을 해먹을 수 있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 하는 이런 것은 대단한 힘이죠. 근데 우리 가늠자님의 이 집에 제일 큰 자, 누나로서 부모님 안 계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해요? 목표가 있으면 되죠. 목표를 잘 세우고. 네. 이거를 지금 하기 전보다 한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커피를 많이 사 먹어요. 오. 그건 뭔가 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커피 사 먹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아, 자기 돈으로. 그렇구나.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커피를 많이 사는 수에서 좋다. 오,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해서 좋은데, 제가 그래서 눈치를 채가지고 이렇게 돈을 버는 것,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 쓰는 것, 언제 쓰는 것,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분리해야 되잖아요. 분리. 그 다음에 모으는 것, 이런 다섯 가지를 꼭 병행해서 공부를 해서 돈 수련을 한번 또 받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그리고 특히 그 돈은 제가 이제 사람들이 불전함에다가 봉투를 이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우리 집안도 내가 봤어요. 우리 집안도 뭐 그때 수련 모아지고 봉투에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네. 그 봉투에 돈이 가지런히 다 안 있더라고. 아, 그랬어요. 응. 가지런히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자세히 가보거든요. 네. 왜냐면 우리 집은 1호 집이라 항상 내가 헤드라이트를 켜가지고 관심 있게 보는데 전부 다 100원짜리, 아 만원짜리를 넣었는데 만원짜리가 이렇게 동네가 얼굴이 똑같이 오래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또 있어. 와, 이제 우리 집에 내가 돈 수련을 꼭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돈이 가지런히 있도록 하는 거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거, 돈을 소중히 하는 거 이런 거 꼭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분명히 넣었는데요 그렇게. 그러세요. 움직여졌나 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좋아하는데요, 돈들이. 그러세요. 이렇게 이제 어머니면 바르게 하신다는 걸 대변해 주고. 제 종서님은 돈을 잊어 먹었어요. 저 돈 주었어요. 제가 언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아, 잊어버린 게 아니고 네. 다른 곳에 두었어요. 아, 다른 곳에 뒀어요. 네, 두는데 그게 이제 아니, 근데 저 찾아왔대. 빛나게 했어요. 자, 그리고 밤새 안녕했을 때 제일 감동받거나 감명 깊었던 우리도 그 프로그램 한거 살짝 그것도 올렸을 때 봤거든요. 막 우리도 울었는데 네. 어떤 면이 제일 감동이 뭔가요? 감동은 딱 그냥 쟤는 제 생각에 제 밤새 안녕의 기분에 얘기를 했는데 다른 분들 그걸 들을 수가 있으니까 와, 저런 생각을 했구나. 평상시에 전혀 이제 자비양님 같은 경우는 엉뚱한 소리도 많이 하고 지금 사춘기라서 돌발된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이래서 진심을 잘 들을 수가 없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진지하게 하다 보니까 요분도 장난을 딱 빼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확실히 첫째는 첫째다 이런 또 생각도 깊다는 생각이 있으면서 더 알아지는 마음을 알아 진짜 진심을 알았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갖고 더 이렇게 그 다음날 소중하게 느껴지는 마음이 더 많았어요. 역시
실증이 중요하다, 그죠? 예. 네. 바로 이분은 제가 오면서 진심으로 하니까 뭔지 모르고 있다가 느낀 게 같이 그걸 엄마의 마음을 느끼고 그다음부터 굉장히 부지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도 대신 뭐 이렇게 하셨던 분이었었는데 굉장히 그때부터는 눈에 보이게 몇 시간이나 하고 이렇게 다 착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느낀 게 많으시대, 종선님. 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걸 느끼고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는 걸 아셔갖고 엄마는 뭐 하면 돼요? 바로 배우려고 하셔. 우와. 아 이거 그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후라이라도 한 번씩 하고 그러는데 걔네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할 수 있네 나도 그런 게 바로 생겨가지고 우리가 계속 실천해서 잘 되면 덕분수 그리고 다른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 마음으로 계속 해갖고 좋은 거를 잡고 교육을 나눠야 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또 지켜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